롤. 몇 났어요? 오, 30이요. 네, 롤. 롤. 들었어요? 네. 아, 됐다. 잠깐만, 누가 연기를 해줘야지. 아, 그래. 시나리오를 읽어주세요. 보고 안 해주면 돼요. 네. 아, 제가 딴 데서 있는데 시선 맞춰놔갖고 여기서 앉아있는 애라. 네네네, 백호를 좀 주셔서. 안 끊으셨죠? 안 끊었어요. 나 안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자, 준비. 예, 제가 액션 드릴게요. 자, 액션. 첫째, 협력사를 만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소리를 남기지 않기 위해 빈티피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협력사 누구 만들어 봤고요? 통과부르도 맞추지 못하게 하려면 완전히 미쳐보여야 됩니다. 종교단체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협력사를 재정하겠습니다. 원전 폐기물 처리와 기계 시공을 맡기는 주식회사 청해를 후보로 올릴 것 같습니다. 아니, 아예 협력사를 사들이는 게 변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데 그 선박을 소유한 협력사를 건너뛰고 우리 회사 맨 밑에 줄부터 업계 특성상 가장 빠르게 상황에 접근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장에 대한 대부분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뒤처리 시키겠다는 겁니까? 사고는 나지 않는다고 분명 말했을 텐데요. 어떻게 확신하시죠? 만약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그 상황에서 수익을 챙긴다. 그건? 구조를 하겠다 혹은 구조를 하지 않겠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죠. 가장 중요한 건 들키지 않는 거니까요. 비즈니스 모델 노출을 제한하고 이중 수익도 가능한 3초 힌트라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